올겨울은 마치 공식처럼 추위가 풀리면 바로 미세먼지가 찾아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었던 한파가 오늘 낮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에는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대기가 정체되어 있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동쪽 많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가 수일째 이어지고 강풍까지 더해져 비상입니다. 불조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낮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이 4도, 대구가 8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많은 지역에 눈비가 시작돼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